세도정치와 허수아비 임금. 어리버리한 왕을 선택하다. 1849년 6월 5일 헌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왕실과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다음 왕위를 계승할 직계 후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보통 승하한 왕의 어머니인 대왕대비가 후계자를 선택한다. 당시 대왕대비는 순원왕후 김씨로, 그는 조선 말 세도정치의 아성을 구축한 안동 김씨 가문이었다. 가만 누구를 왕으로 앉힐까나. 순정왕후는 종친부 족보를 열심히 뒤졌다. 김문근, 이왕이면 고분고분 말 잘 듣게 생긴 어리버리한 인물로 선택하십시오. 여부가 있겠나. 크크크. 그렇게 해서 택하게 된 게 은원군의 손자 이원범이었다. 그가 왕으로 뽑힌 이유는 이랬다. 정치적 배경이 있는 인물은 제외. 똑똑한 인물도 제외. 그럼 원범이가 딱이겠네요. 천혜고아의 촌무지렁이. 곧 대왕 대비의 하명이 떨어졌다. 원범으로 종묘사직을 이으라. 이를테면 택군이었다. 신하가 임금을 골라 앉히는 경우다. 이러했으니 어찌 왕의 권위가 섰겠는가. 왕실 몰락이 가까워진 징조였다. 나무꾼 왕이 되다. 안동 김씨 세력에 의해 선택된 원범은 사도세자의 증손자로서, 할아버지는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고, 아버지는 원경, 경흥, 원범의 세 아들을 두었는데, 큰형 원경이 모반 사건에 연루되어 처형당하고, 이에 놀란 아버지는 두 아들을 데리고 강화도로 숨어 들어왔다. 그리고 학문을 익히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한 아버지는 두 아들을 철저히 농사꾼으로만 키웠다. 그런데 이러한 아버지와 어머니마저 천주교 신자라고 모함당해 죽임을 당하고 작은 형마저 죽자 곧 원범은 천의 고아가 된다. 하지만 외톨이가 된 원범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여인이 있었으니 순박한 시골 처녀 양순이었다. 만약 헌종이 조금만 늦게 승하하였어도. 19살 더벅머리 나무꾼 원범은 양순이라는 처자와 혼인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1850년 6월 6일 원범의 운명은 바뀌었다. 영의정 정원용이 이끄는 일행은 새로운 왕을 모셔가기 위해 강화도에 도착했다. 하지만 일행을 발견한 원범은 자기를 잡아주기로 온 줄 알고 산으로 숨었다. 난감해진 것은 조정에서 온 일행들이었다. 정원용, 안 와. 어서 임금을 모셔가야 하는데 대체 어디에 계신 거냐고. 동네방네를 뒤져도 전혀 나오질 않자. 마지막 수단으로 양순이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원범아, 널 잡으러 온 게 아니라 모시러 왔대. 뭔 소리야? 한양에서 얘까지 웬 농사꾼을 데리러 온다니? 몰라, 일단 내려가 봐. 그렇게 억지로 양순이 손에 끌려서 산에서 내려온 원범은 영의정을 보자마자 넙죽 절부터 했다. 아이고 사또, 살려주세요. 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영의정 보고 사또란다. 크크크. 하기사, 벼슬이라면 그 사는 고을 사또밖에 모르는 원범이었다. 어이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덕완군 대감. 호칭이 달라졌다. 아직 즉위를 하지 않았으니. 전하는 아니었다. 대신 군호를 내려 덕완군이라 했다.
허수아비 임금. 1849년 6월 9일 창덕궁 인정전 앞에서 즉위식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임금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어제 한양에 도착했으니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즉위식이었다. 그렇게 왕위에 오르자 안동김씨의 대부격인 김문근은 신속히 자기 딸을 왕비로 간택하여 국혼을 치르게 했다. 자고로 임금에 오르셨으니 먼저 나라의 안위를 위해 반드시 후사부터 만들어야 하는 법입니다. 제가 찍어둔 배필이 있으니 어서 국혼을 치르소서. 아무것도 모르는 떡거머리 농사꾼은 그렇게 꼭 해야만 하는 줄 알고 시키는 대로 국혼을 치렀다. 그리고 김문구는 임금의 장인이 되었으니 호랑이가 날개를 달고 천하는 여전히 안동김씨의 세상이었다. 하지만 철종의 신세는 안동김씨의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엉겁결에 왕이 되었다는 사실과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고 가난하게 산 전력 때문에 그의 왕으로서의 능력은 전면 무시되었다. 어찌나 안동김씨들이 철종을 쥐락펴락했으면 철종 스스로 무슨 일만 생기면 김좌근 아저씨가 다 해주실 거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 하지만 철종은 서민들의 민생고를 잘 알았기에 개혁정책을 펼쳐보고 싶었다. 특히 당시는 삼정의 문란 때문에 생활고가 하늘을 찌를 지경이었다. 삼정의 문란이란 토지세, 국방세, 그리고 춘궁기에 관아에서 곡식을 빌려줬다 이자를 챙기는 환곡의 문제다. 백성들 다 죽게 생겼다 이놈들아. 삼정이 문란하니 일단 가장 시급한 환곡제도부터 고쳐야 하겠다. 이랬는데 신료들은 콧방귀만 뀌고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다. 환곡제도가 수백 년을 내려온 법도인데 그걸 없애자니 애석하옵니다. 그보다 제왕학은 다 공부하셨나이까. 정치라는 게 그리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와서 이렇게 퇴짜만 맞았다. 환곡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하지도 않은데 강제로 빌려주고 고리를 챙기며 빌려줄 때는 무게나 양을 속이고 받을 때는 좋은 쌀로 받았던 것 등이 많다. 심지어 철종은 마음대로 연애도 할 수 없었다. 궁궐에 들어와서도 철종은 매일 밤 양순을 그리워했고 그러다 그만 상사병으로 알아눕기까지 한다. 양순이를 궁으로 데려오면 안 되겠소. 나와는 아주 각별한 사이인 사람이오. 사실 후궁 한둘 정도야 뭐 왕의 마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줄 수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철종이 사람을 시켜 강화도에서 양순이를 찾아보게 했을 때 양순이는 병으로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일설에 따르면 안동김씨들이 독사를 했을 것이라 하는데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그러나 마치 사실처럼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다. 그리고 양순이 병사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철종은 비탄에 잠겨 국사도 멀리한 채 술에 찌들어 황폐한 나날을 보내게 된다. 물론 양순이 이야기는 야사이다.